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에서도 지난 금요일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하와이 한인회도 함께해 지역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와이 주정부 청사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날 시위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중단과 병력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도 릴레이 발언에 참가해 6.25를 경험했던 한국인으로서 평화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와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즉시 수습하고 일단 푸틴 역시도 모든 군인을 돌려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상인의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 억제하는 전쟁에 동참해서 우리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수습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하와이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하와이 We Stand With Ukraine이 주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인 일요일 알라모나 비치에서 첫 집회를 가진 데 이어 3월 4일 금요일에는 주정부 청사 앞에서 두 번째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들 모임은 매주 두 곳의 장소에서 러시아 전쟁 반대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